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운영, 설계, 연료, 정비 등 건 관련에 걸치는 협력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6월 23일 아부다비에서 체결된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서비스 계약의 의미와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라카 원전의 정비 지원을 위해 한전 KPS는 2015년부터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와 장기 정비 계약인 LTMA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상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난 정부 시기인 2017년 2월 한국과의 단독 수의 계약 협상은 종료되었고 이후 나와에너지는 한국 이외에도 영국, 미국 등의 3개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제 경쟁 입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비계약 수주 전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수원, 한전 KPS,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 차원에서 UAE 측과 긴밀한 협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정비계약 수주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과 올해 2월 UAE 왕세자의 방한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의 원전 협력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산업부 장관도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 원전 기업 중심으로 정비 서비스 계약 두 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 KPS,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향후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경상정비, 계획 예방 정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며 정비 분야 고위직 파견을 통해 나와에너지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와에너지에 따르면 최종적인 계약 방식 변경은 UAE 법률에 의거 나와가 바라카 원전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 나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비 서비스 계약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원전 협력 분야의 큰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나와에너지는 원전 정비에 있어 확고한 전문 기술을 가진 세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비 조직을 선정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을 정비계약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정비계약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설계, 연료, 정비 등 원전 운영의 전 과정에 걸치는 협력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UAE 양국 원전업계는 제3국 공동 진출 등 새로운 협력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양국의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유, 반도체, 특허 등 양국의 산업과 에너지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